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네, 뭐 지긋지긋하다고도 느낄 수 있겠으나 계속해서 우리가 중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님 모시고 우리 미중 무역 협상 전개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또 큐움정권 채널K에는 처음이시죠? 네, 네. 네. 사장님 뵈러 왔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또 이렇게 몇 안 되는 중국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죠. 오늘의 일부 주제 세 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지난 5월 5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올라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이후로 지금 네. 이제 뭐 아주 경랑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예.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측에서는 중국이 협상을 깼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딱히 중국에서 이렇게 뭐 반박이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10차까지도 네. 10차 때 아젠다를 미국이 던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내용을 던졌는데 10일 그러니까 다 이제 5월 10일쯤이면 될 거라고 봤다라는 그랬죠. 거죠. 근데 갑자기 5월 5일 날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나타났는데 사실 저도 신문 칼럼에서 그런 식으로 왜 두 나라가 타협을 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썼던 적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때 10차 때 이런 아젠다 어떤 아젠다가 있었냐면 결국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전체 지금 협정문이 한 150페이지 이상이 되는데 네네. 미국은 야 그래도 중국은 못 믿겠다. 네가 한 거 그 전에 봤을 때 하는 거 보면 자꾸 바꾸더라.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이 협정문에서 좀 강제 조항을 넣자라는 거죠. 그게 네. 많이 이야기했던 그게 이제 우리가 말 enforcement.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게 이제 근데 그게 만약에 안 하면 우리가 이제 뒤돌아간다 스냅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안 할 경우는 다시 보복 조치 한다 25%. 근데 중국 너희는 안 돼. 내만 25%를 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너희들은 하지 마. 안 돼. 내만 들어간다. 그런 그것까지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거 다 하고 나서 공개하자. 그럼 이거는 이제. 일단은 듣고 나서 이제 그 리후어가 이제 보고를 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이 많아진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 이게 존엄적인 부분이 큰 거죠. 이제 첫 번째 이거 사는 또 하나가 이제 사는 보조금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제 이거는 중국의 전반적인 구조적 이슈까지 건드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네. 이거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꿨다라고 표현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어쨌든 방향 선회를 하는 거는 맞다라고. 그래서 네. 이제 바로 또 이 급물살을 또 타게 됐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은 enforcement는 안 된다. 그건 너무 굴욕적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implementation, 그러니까 좀 이행 정도는 하겠다. 노력은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안 맞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큰 결정적인 계기로 이제 틀어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외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내가 책임지겠다. 네. 그 얘기가 사실인가 보죠. 그렇죠. 그런 말을 했죠. 그게 이제 이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이 국가의 핵심 이익, 그다음에 인민의 뭐 근본 이익. 그러니까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일어나는 부분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중국이 지금 반발을 하면서 내세우는 거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게 이제 앞에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핵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네. 국가의 핵심 이익과 국가의 핵심 이익. 이익과 인민의 근본이 이게 본문에 그걸 봐야 돼요. 핵심 네. 이익이라는 게 아까 말씀 이게 진짜 존엄 계속 지금 중국 매체에서도 얘기하는 국가의 존엄의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했을 때 공산당이 결국은 굴욕적인 부분들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이게 미국 중심으로 다 쓰여지고 그러면 중국 당연히 중국 내에서 이 정적들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한 지금까지 일을 만들어 왔던 그런 부분에서 반대 세력에 더 이제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게 이제 핵심이 이게 이게 터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네. 근본 이건 뭐냐면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아무래도 또 이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는 국영기업이란 결국 공산당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인민의 영향을 갈 수밖에 없다. 네. 중국 제조 2025를 함으로써 그만큼 인민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인민이 우리가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결국은 좀 포괄적인 의미로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것들이죠. 그래서 예.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제 배수진을 친 거죠. 예. 그게 의해서 지금 뭐 분위기가 지금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제가 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중국에요. 네. 뭐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매우 농후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 저 기사 중국발 기사를 봐서는 요즘 뭐 한국전 영화를 그렇게 많이 튼다고 보고 네. 노래도 무슨 뭐 막 지어서 부르고 이런다는데 네.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나 이 관영 언론의 논조는 알겠어요. 근데 네. 실제 중국 기업들이나 인민들도 지금 그 언론에서 나타난 그 정도인지 교수님 느끼시기 어떻습니까? 그 아무래도 정서가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매체의 힘을 끌고 가는 거고 그건 있겠죠. 그런데 네. 제가 만나본 중국 네. 기업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에 대한 많은 두려움. 그다음에 이 불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근데 그건 물론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중국이 예. 하여튼 이런 공산당이 있는 아젠다를 이끌어 왔고 그다음에 그런 매출을 하고 분명히 이제 이거를 계기로 통해서 분명히 중국 정부는 단기를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드러나는 뭐 표면적인 단기든 아니든 간에 앞으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사드와 같은 똑같은 이런 여러 가지 행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네. 미국 기업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매체에서 지금 뭐 신문이나 매체 논조를 강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피부로 만났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그까지 논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결국 힘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이번에 사안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게 미국도 중국한테 하는 요구하는 게 과거 우리 저 병자호란때 삼전도의 굴욕 수준까지는 이건 완전 뭐 앞에서 머리 꿇고 술 한잔 따라 올려라 그렇죠. 이런 분위기니까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의 핵심 이익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중국은 정치가 경제를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거를 위배하는 순간은 전체적인 메커니즘,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메커니즘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예요. 봐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수를 치는 거고. 예. 그러면 지금 뭐 가장 최근에 핫한 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뭐 국가 안보 비상사태까지 선언하고 네. 이제 뭐 화웨이를 갖다가 주로 타겟으로 하는 뭐 행정 명령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화웨이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국에 타격을 준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죠. 가장 지금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최근에 네. 여기서 특히 이제 어제 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미국이 잘 아는 거죠. 화웨이를 터치를 해야 된다는 잘 아는데 저는 다른 건 걱정이 별로 좀 덜 하는 편인데 지금 화웨이 통신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칩 부분에서서의 지금 이제 그 제안을 하겠다. 네. 이것보다는 네. 지금 구글이 지금 OS 부분들 안 하겠다. 이거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 이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 일단 좀 그러니까 여러 그 보시는 분 시청자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작년 8월에 국방수권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면서 두 가지가 국방수권법? 네. 조금 설명해 주시죠. 국방수권법이란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에 위험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이제 관련된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행정 명령을 네. 사인을 예. 했었어요. 예. 예. 근데 국방수권법이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국방수권법에는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따라가는 범주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프리마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외국인 투자 위험 관리 현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외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함부로 살 수 없는 허가를 받아야지만 다 살 수 있는 부분. 아, 미국 기업을 갖다가. 네. 근데 그 말은 네네.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M&A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이 해당되는 수출 관리 기업 법안입니다. 이게 작년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의 D램 양산을 한다고 했을 때 네. 푸젠 진화를 예, 그게 만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수출 관리 개혁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화웨이를 또 이렇게 하는 우리 68개 화웨이 네, 및 네. 계열사들도 이제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수출 관리 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건데 요 부분이 진행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부재한 진화도 그렇고 이번에 화웨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좀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통신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북미 시장에서는 볼륨이 크지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데 또 하나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뭘 많이 사놨다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전체 지금 그 화웨이 입장에서는 지금 92개 정도, 93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품, 그러니까 통신 장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 부품이나 들어가는데 그 중에 미국 기업이 한 32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다른 채널이 또 있다는 구입하는 네, 채널도 있고 시장 예. 볼륨도 얼마 안 되고. 근데 결론은 아까 말씀 구글인데 이 구글이 예. 이번에 이제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바로미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버티느냐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거를 이제 화웨이 정말 기술력을 한번 쳐다볼 수 있을 것이고 으흠. 물론 화웨이가 자체 지금 OS 뭐 홍멍에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시장에서도 걱정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중국이 잘하는 게 뭐냐면 기다림에 성공합니다. 일단은 버티자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할 수 있는 버티자. 일단은 중국이 내수시장 가지고 시작할 거니까 내년까지 보고 일단은 내년 대선 어떻게 될지 몰라. 요번에 배수진을 친 것도 일단은 한번 요번에 큰 영향이 없더라는 거죠. 제가 갖고 온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예. 예, 이거 지금 중국이 GDP 성장 보시면 작년 6.6% 했잖아요. 예. 작년에. 예, 예. 6.6% 했는데 이게 수출 부분에서는 그게 마이너스입니다. 순수출 부분. 그러니까 저기 빨간색 아래쪽에 예, 예, 나와 있는 녹색 부분들. 수출은 그렇죠? 마이너스다. 소비 투자 순수출에서 우리가 쌈도마찰을 했을 때 결국은 뭐냐. 결국은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부분에서도 중국 전체 GDP 부분에서도 뭐 한 18%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이 경제 구조 성장 자체가 네. 결국 소비 내수 시장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드러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아직까지 할 만하다라는 것들 큰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강공으로 가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까. 또 하나 가지고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예, 다음 페이지 다음 예, 페이지인데요. 예, 제가 이제 그 소비 그 1차, 2차, 3차 산업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3차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고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지고 서비스 쪽. 예,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한 비중을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지금 2013년도 기준에서 3차 서비스 산업이 지금 뭐 넘어섰거든요. 2차 제조업을 지금 네. 화면이 나 네. 적은가 보구나. 네. 네. 넘어섰거든요. 저 초록색이 3차 산업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한 56%. 그러니까 뭐 지금 1차 비중은 거의 없고 네. 제조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구조 바뀌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우리가 이번 화웨이는 쉽게 양 쉽게 넘어갈 이슈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지금 하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화웨이에 대해서 구글 측에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또 그리고 뭐 다른 반도체 칩 쪽이 하드웨어 쪽도 공급 안 하고 이 두 개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이 이번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번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맷집을 테스트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러면 근데 바로미터. 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렇게 또 중국의 의중을 갖다가 파악하시기를 트럼프 한번 기다려보자. 내년에 진짜 재선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지금 미국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은 민주당이라고 해서 네. 딱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이렇게 강하게 거칠게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설령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이 미중 간의 이 패권 경쟁은 계속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죠. 그 요번에 이제 민주당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지를 그러니까 뭐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전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표심이잖아요. 그죠? 표심. 근데 기업들 표심.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뭐 일단 대선 자금 부분 했을 때 뭐 월가가 또 되는 게 많고 예. 그죠? 꽤 많은 돈을 이제 월가가 또 미국 대선 자금에 또 쓰고 있고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우리가 뭐 판벨트든 러스트벨트든 특히 판벨트 부분에도 오늘 지금 요번에 이제 4차 그 관세 때리는 것들 지금 남아있는 3천억 부분이 아직 안 네,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아시겠지만 주로 소비재입니다. 맞아요. 네. 네. 1차, 2차는 거의 다 중간재였고 3차 이번에 때릴 때 2천억 불 하는 거예요. 네. 거기도 50%가 중간재였고 네. 25%가 소비재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소비재. 근데 저는 의심이 되는 게 때리려면 진짜 확실히 딱 왕창 같이 때려버리지. 뭘 끌어.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소비재가 되면 안 좋고 그다음에 기업들 부분도 사실
이번에 우리가 화웨이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멍한조 그거 이제 체포했을 때도 인텔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멍한조라면 그 CFO, CFO 창업자 그 딸내미. 예, CFO. 예. 인텔 주가 떨어졌고 예. 지금 뭐 이게 지금 하고 나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컴이라든지 네.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퀄컴도 그렇고 뭐 스카이웍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버는 금액과 중국 기업이 중국 미국 시장에 버는 거랑 게임이 안 됩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미국이 더 많이 번다? 그렇죠. 중국 시장에서. 아, 그럼 지금 맞는 중국보다 패는 미국도 아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좀 자꾸 우는 목소리를 내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했던 중국산 제품이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제품 아직 크지 않았고 처음에 중국 제조 2026을 때렸지만 아직까지 그게 별로 나타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간다. 민주당이 되든 누가 되든 가지만 지금의 트럼프 같은 이런 식의 오르락내리락 업앤다운에 좀 불확실성은 가진 않는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또 뭐 또 우리가 또 협의에 대한 또 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트럼프는 이건 방향성 설정이 안 된다라는 게 부분들이 이쪽에 중국 관련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그 뭐랄까요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게 약간 미국 편이다 중국 편이다 하는 게 보이는데 이제 좀 조금 이제 중국에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요약해 보면 그런 거예요. 좀 저속한 표현으로. 패다가 보니까 맞은 쪽은 멍들었는데 이 잘못 때려가지고 이 손가락이나 손목이라든지 손가락 골절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 패다가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미국이 궁극적으로는 중국 금융시장에 개방을 갖다가 이렇게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네. 분석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정도로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갖고야 이 얘기를 갖다가 미국이 꺼낼 수 있겠으면 중국이 받아들일까요? 지금 협정문 내용을 네. 뭐 저희는 볼 수는 없었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보면 네. 좀 들으면요 일단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네. 이야기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중국도 여러 가지 이제 금융기관이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사업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분도 더 50% 이상 확대를 하는 노력을 했는데 근데 사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뭐 일단 자본 계정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계정을 연다는 것은 결국은 달러 베이스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것들인데 근데 이거 지금 일단 첫 번째가 우리가 환율 부분들인데 이제 환율 부분도 중국은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이 원하는 자본시장을 여는 부분에서는 그거를 열면 내가 너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 네가 그리는 그러면 룸 안에, 그러니까 링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도 그러니까 알고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케이 하는데 나한테 타임 테이블을 줘. 타임 테이블. 중국이 잘하는 항상 타임 테이블을 줘. 그러니까 알다시피 나는 지금 개도국이잖아, 그지? 개도국이기 때문에 노 페이스대로 가면 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조건 끌고 와야 돼. 네. 야, 내 링 안에 들어오게 좀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들어왔는데 이거 잘못 들어갔다면 내가 완전히 뻗어질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좀 이게 방비를 해야 되고 또 트럼프, 그러니까 시진핑 뒤에 얘기는 14억을 또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어차피 150%의 불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시장 완전 개방 그거는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네. 그러니까 환율 정도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했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 틀어진 거잖아요.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부분도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구만요. 네.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위안화를 가지고 위안화를 거의 뭐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은 게 중국 몽 중에 하나일 거로 짐작이 되는데 1대1로도 그런 차원에 1대1로도 그런 차원이고 예, 예, 예. 지금 이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얘기는 결국 달러 체제로 들어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도 참 이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차피 패권 경쟁인 거는 이제 삼척 종자도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뭐 보복 수단 내지는 네, 대처 방안 뭐가 있을까요? 아 일단은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예. 일단 국채는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아, 국채 매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예, 보고 예, 예. 현실성도 요즘, 떨어지고. 예. 요즘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제재를 가한다는 부분들, 그렇죠? 미국 기업들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이제 한국인데 네. 중국이 지금 그런 분미패를 만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잘하는 게 뭐냐면 여론전, 법률전, 심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과 반대기를 가는 기업들을 할 때, 그러니까 나라들에 대해서 하는 방법인데 여론전, 지금 여론을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죠. 그다음 법률전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코에 그면 거거리죠. 중국의 사업하고 미국 기업들을 다 이제 문제화 시키는 것들이.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미국 기업들을 그래요. 밀어내기 위해서는. 네, 네. 그럼 법률전. 네. 그렇게 해서 상대방 국가한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이렇게 이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지금 갖고 있는 중국이 갖고 있는 이제 이제 자원 문제들. 네. 뭐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휘토리 말씀하시는 그쵸? 거예요. 네, 휘토리 부분인데 지금 뭐 류어 부총리 데리고 또 어디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것도 근데, 상당히 희사하는 바가 있는 것던데. 그죠. 근데 네. 그건 보여주는 심리가 보여주는 그쵸? 거죠. 네. 근데 히토르는 아시겠지만 95%가 중국입니다. 근데 미국도 갖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히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건 다 들어갑니다. 휴대폰이든 뭐 다 들어간 매우 중요한 들인데 이게 지금 중국이 95% 갖고 있지만 가용할 수 있는 게 3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히토리의 카드를 썼다. 이게 뭐 예전에 중국과 일본의 생각구 열도 할 때도 이거 이 분쟁은 이거로 그냥 일본을 확 일본에 그때 확 꼬리 내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 카드까지 간다라는 것은 이게 진짜 막가지 않은 겁니다. 이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거 미중 무역 전쟁과 이번에 같은 것을 연상시키지 말라라는 말을 중국 매체도 했었어요. 근데 그건 뭐 누가 아는 삼척 동도 다 아는 그거는 연상해달라는 얘기네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거 연결 못 할까 봐.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폐가 없는 건 아니죠. 예, 지금 자꾸 시중에서 국채는 별로 이제 그럼 폐가 별로 좋은 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그냥 시그널만 던지는 것 뿐이지.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폐가 많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업들이 울면 미국 경제도 그다지 좋은 건 없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울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이제 우는 소리가 이제 뭐 나오게끔 그런 시나리오는 이미 다 되어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린 여론전, 법률전, 심리전. 뭐 시나리오 대별로 아까 말한 히토리오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응 방안인데, 어쨌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미국이 모르냐? 알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부분에서의 이게 일단은 봉합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렇게 이 와중에도 뉴스는 아주 흉흉한데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미국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잘 버티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 싸움도 말도 이렇게 좀 아껴둘 필요가 있고 싸우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좀 돌아서기 힘든 화해하기 힘든 국면까지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뭐 서로 두 정상이 뭐 툴툴 털면 맨날 그 트위터는 내 좋은 친구 시진핑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고 오늘만 다르잖아요. 늘 다르죠. 항상 우리는 룸이 있다. 같이 네, 할 수 있는 공간이 네.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트럼프가 웃었다가 또 내일 악수하는 뭐 싸웠다 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기 사람이죠. 때문에 이번엔 봐야 되겠죠. G20 오사카에서 예.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예. 어쨌든 결자 해지 두 정상이 만나서 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적으로는 협상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 다음 예. 12차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뭐 모르시니 예. 가긴 가는데 날짜도 못 잡고 예.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난항 뭐 이거에 지금 다 우리가 네. 그냥 훅 함몰돼 있는데 이 중국발 위기 가능성은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회자됐어요. 뭐 시진핑 주석도 본인 입으로 회색 코뿔소 얘기도 했고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중국이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을 저는 정말 받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에 매몰되어 있어요. 매몰되어 있어요? 저한테 많은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렇게 심화되는데 우리 산업은 우리 기업은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 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중간재 미국 중국에 수출해서 미국 나가는 종착점이 5%밖에 안 돼요. 문제는 많은 중간재가 미국 중국 가서 내수로 들어간다고요. 문제는 중국 자체적인 경제 문제가 우리한테는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하강 국면.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해수의 거풀서 뭐 많은 이야기 하죠. 그래서 뭐 기업 부채 그다음에 부동산 버블 뭐 그다음에 그림자 문제 이걸 주로 전통적으로 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고 그러니까 정부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중국에?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하우스푸어들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P2P로 해서 막고 또 막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부동산 버블과 맞물리는 문제인데 중국 정부가 함부로 이걸 또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을 하긴 힘들어요. 또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인 시장의 이게 유동성이라든지 혹은 뭐 지금 북경이나 상해는 지금 정부 잡는다고 잡혀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근데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이 가계 부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터지고 그게 따라서 이제 기업 그러니까 부실 채권 문제가 같이 맞물려 버리면 감당하기가 힘들 텐데 이게 정부가 잡기가 힘들어요. 기업 부채는 컨트롤이 가능한데 가계 부채는 컨트롤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 부분들이 많은 사람 만나봐. 제가 봤을 때는 지방 가보면 두세 채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 돼요. 네. 그건 또 결국 그림자 금융의 문제이기도 그렇죠. 하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갖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P2P 예. 진행하기 때문에 예. 이게 정부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도 예. 좀 걱정이 되고요.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도미노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미중 무역도 중요하지만 중국 내적인 부분에 지금의 좀 어려움 지금 경제 지금 하감 국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다 말씀을 교수님, 드렸던 겁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 한참 유튜브에 보면은 중국 네. 1대1로 때문에 이렇게 피폐해져가는 나라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네, 네. 교수님 보시기에 1대1로 지금 현재 전개 상황이나 평가를 해주신다면. 저 1대1로 해당되는 동남아 국가 가봤거든요. 네. 운남성하고 네, 네, 네. 분명히 부정적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실패 사례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그러진 않아요. 다 그 정도는 아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실패를 했느냐? 그거는 좀 서툴렀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그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 국가들 이 부분에 다 개도국 좀 후진국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 또 거기는 부정부패도 있고 네네. 또 이걸 운영하는 중국 기업들도 이게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현지화된 경험이 없다 보니 이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말하는 실패도 있지만 진행은 된다. 이게 당헌에 공산당 당헌에 들어간 겁니다. 밀고 나갑니다. 근데 느끼고 있죠. 야 옛날 같은 방식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조금의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이 또 필요할 거고요. 또 중요한 소프트 파워가 중국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자기들도 이게 지금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같이 조인하느냐. 지금 한국이 이야기하는 뭐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것도 어떻게 접점을 잘 찾아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우리가 관심은 이걸 연결을 시켜야죠. 일대일로와. 네, 예. 중국은 일대일로를 시진핑이 아니도록 계속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뭐 조만간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재밌는데 네. 오늘 또 준비된 다른 코너가 있어가지고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또 중국 전문가 가운데 너무 이렇게 화끈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중국 들어가실 때 또 이렇게 또 약간 갈굼을 당하실라. 아니 뭐 그냥 현장의 이야기를 가능한. 괜찮습니까? 네, 아니 괜찮은 것보다는 제가 네. 경험 현장의 이야기를 드리고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박승현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